불닭 비빔면 도전장 소스. 더 화끈한 도전을 원한다면 도전장을 넣으세요. 12,000 스코빌. 12,000 스코빌이면 어느 정도지? 그냥 불닭이 4,400이야? 틈새라면이 9,400이었어? 핵이 8,700이구나. 핵불닭 미니가 12,000이었어? 내가 좀 매운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. 틈새라면도 뭐 그냥 호로록 먹었고, 엽떡도 그냥 먹고, 아 맵다. 치즈폭포 불닭볶음면도 매운맛을 잃었나? 왜 그러지? 오늘 이걸로 확인을 해볼까? 감사합니다. 아, 왜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? 불닭 비빔면 먹을까? 12,000 스코빌 도전장 뿌려서 이제는 왠지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불닭 비빔면이 새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짠, 이 도전장이 있거든요. 요거를 넣으면 이 비빔면이 12,000 스코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마법의 양념장인데, 일단 기본 맛부터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트러플 햄이래요. 트러플 향이 나는 햄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고, 베스킨라빈스는 갑자기 먹고 싶어서 샀어요. 요거 슈팅스타, 아빠는 딸바붕,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. 뭐 무슨 가족이야 이거. 그리고 토마토 주스도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사왔습니다. 진짜 갑자기. 맛있는데요? 불닭 비빔면은 하나도 안 매워. 그냥 팔도 비빔면보다 맵거든요? 거기서 새로 난 괄도 내냄띵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인데? 불닭보다 안 매워요. 얘는 안에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안 짜고 맛있어요. 트러플 향도 은은하게 살짝 납니다. 살짝! 트러플이 뭔지 모른다, 안 맡아봤다 이러면은 잘 인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채소 같은 게 잔뜩 섞인 좀 그냥 그런 햄인데 뭔가 이런 데 곁들여 먹기 되게 괜찮은 햄이네요. 얘가 안 짜서 되게 괜찮은데요? 종종 사 먹어야 되겠어. 그럼 이제 오이랑도 좀 먹어보자. 아까 열심히 썰었는데. 잘 어울리네. 시원해요. 반숙 계란. 계란 꼭 해드세요. 와, 아니 이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완숙으로 다시 했는데 반숙 계란 왜 이렇게 맛있지? 완숙이랑도 먹어볼까? 반숙 추천합니다. 이거 1인분인가?
너 많이 먹었나? 큰일 났네. 홍. 그러면 도전장. 색깔 봐. 뭐야 이거? 미쳤네. 와. 아, 아니지. 저는 매운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매운 거 이제 잘 먹거든요. 면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. 먹어보겠습니다. 큰일 날 뻔했네. 어? 안 매운데? 아, 맞다! 음료수랑 아직 안 먹었네. 음료수. 맛있네. 아, 무슨 맛이었더라 이거? 아, 이게 어느 정도 맵냐면, 아빠는 딸바보. 야, 그래. 이게 얼마나 맵냐면요. 아, 뭔 소리. 아, 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. 아, 많이 매워요. 제가 매운 걸 잘 못 느끼고 매운 게 세진 줄 알았는데,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예민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. 아이스크림 맛있네. 어, 근데 여기 있는 엄마는 외계인에 들어있는 그 동그란 과자 있잖아요. 몰티셔스랑 맛 좀 다른 것 같은데요? 여기 보이죠, 요거? 좀 다릅니다, 맛이. 몰티셔스는 과자가 약간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막 아삭아삭 하는데 얘는 일반 과자 같은 느낌이에요. 맛은 비슷한데. 얘도 뭐 들어있던데?
빨바봉. 아마 이 딸기 초코 같은 그런 게 들어있겠죠? 슈팅스타 리얼 사운드 뭐야? 네. 슈팅스타 와, 근데 매운 거 없애는 데는 아이스크림이 짱이네. 싹 살았어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불닭 비빔면 한번 먹어봤는데, 네. 제가 매운맛을 잘 느낀다는 걸 깨닫게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. 저의 미각은 살아있네요. 통각인가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